올 한해 채권은행들이 STS그룹에 지원해야 할 자금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역을 보면 운영자금 1조 원 이상, 만기 도래 회사채 지원 9,800억 원, 충당금 8,400억 원 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값을 바탕으로 만든 KB 선도 아파트 50지수가 지난 3, 4월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다 지난 3월 2년 만에 0.2포인트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0.3포인트 더 상승해 100.3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 중 71%가 오는 9일 열릴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던 42.1%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신흥국 상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흥국들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 규제 조치는 20개국에서 총 1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임동석입니다. 오늘 5월 7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포인트 가까이 빠져서 1955.56으로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네, 외국인은 현재 1800원 가까이 코스피에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59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고요. 개인만이 1300억 이상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5.9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73.06으로 507선대 가뿐히 올라앉았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개인만이 코스닥에서 팔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0.8원이 내렸습니다. 1093.7원입니다. 네,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거침없습니다. 벌써 그냥 570선대 후 올라섰네요. 이러다가 어느새 딱 눈 돌려보면 600선대 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부터 전해드립니다.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당분간 중소형 랠리가 지속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민수 차장의 내일은 1등주,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금리 결정 등 국내 이벤트를 주목하자는 의견과 역시 코스닥 중소형주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병석 팀장의 추세 매매의 달인 IT주 관심지수, 또 소재와 산업재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 회복 여부에 따른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이정복 대표의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메타 바이오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날 다가올 제 금통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이번에도 아무래도 금리 동결 쪽으로 결정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전망이 우세한 듯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시장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만큼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현재 시장 분위기만 본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 동결 쪽으로 좀 강한 전망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분기 GDP 같은 경제 지표들도 이제 한국은행의 장담대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이제 추가 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에 가깝게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한국의 국채 그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한 두세 차례 정도 추가 인하를 한 레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추가 기준금리 인하랑 무관하게 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5월 달에 예정된 금통위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일단 뭐
그 금통위 금융통화위 위원 7명 중에 이제 3명이 각각 인하와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남은 한 명의 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매파로 알려진 위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동그 금리 동결 쪽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좀 기준금리가 이렇게 그 인하가 되면서 부양 기조로 나서는 게 증시에는 좀 많은 그 펀더멘탈 센티멘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그 객관적으로만 본다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그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좀 증시에 안 좋은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뭐 이번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일단 4월 달에 지난 4월 금통위 이후에 실망감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설사 동결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클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금통위의 그 영향력을 좀 중립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해서 상당히 더 관심이 큽니다. 오늘도 코스닥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강세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 일단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계속 상승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그 3월 중순 이후에 좀한세 번, 세 번, 네 번에 걸친 급락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만 본다면은 이렇게 좀 급등락 과정을 코스닥 시장이 급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과열이라든지 이격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한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형주 쪽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펀드와 이제 개인 자금 같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박근혜 신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유리하게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랠리는 당분간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뭐 엄청나게 중소형주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다시 중소형주를 들어올리고 더욱 투자 자금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선순환 구조까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소형 개별 종목에 접근을 하실 때에도 성장성이나 이제 실적과 같이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에 기반을 해서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6포인트 가까이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내다보시는 전망과 전략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월 월간으로 코스피가 1900에서 2000선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이제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환율 우려라든지 뭐 대북 리스크 같이 한국 증시를 누르고 있던 악재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네, 아직까지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대내외적으로 지수를 추가적 추세적으로 레벨업 시킬 만한 재료가 여전히 부족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 같은 경우는 1900대에서 좀 상당히 강한 지지력을 확보를 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 소재 산업재 쪽의 낙폭 과대주들 같은 경우도 뭐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추세적으로 회복하기는 여전히 힘든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측면에서는 그 지수형 ETF라든지 IT 대형주를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 쪽에서 본다면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완성차 같은 경우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를 맞아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뭐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장에서는 중립적 영향력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그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연초부터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의 전문가 예상에 의하면 시장에 좀 급격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꾸준하게 출회된 외국인 매도세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매도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를 유발을 할수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그 선물 베이시스가 악화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선물 베이시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예정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뭐그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설 조선 여전히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건설 쪽은 좀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긴 합니다만, 좀 부실한 업체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주가에 미칠 영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재 산업재 업종들, 뭐 건설 조선도 이렇게 포함을 하는 내용들인데요. 뭐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내수 쪽으로도 여전히 좀 약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그 철강이나 조선 기계 같이 그 중국 쪽 모멘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들은 실적 모멘텀 자체가 추세적으로 회복되기는 여전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재 산업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적 추정치 하향이 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쪽에 있는 업종들은 일단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이번 1분기까지도 그 계속 좀 어닝 쇼크를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적 조정 그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하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개별 주식들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조선이나 기계 같이 좀그 지금 현재 낙폭 과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유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 상당히 많습니다. 소개와 함께 어떤 전략이 주요할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시장을 보게 되면은 참 어떤 좀 답답한 측면밖에 안 됩니다. 특히 해외 시장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탄력이 그만큼 갖춰지지 못하는 부진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물론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들, 특히 이제 엔저 현상에 따라서 이그 국내 시장의 지수를 좌우하는 대표 종목들 두 종목이 지금 주가가 약세 흐름들이 이어간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IT 업종 쪽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차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어쨌든 이런 쪽에서 매물 압박이 좀 커지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의 지수는 탄력을 받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99엔대 부근까지 엔달러 흐름들이 좀 들어오는 관점 쪽에서 이제 100엔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어떤 우려감에 대한 의문문이 좀어저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반대 측면에는 조금 뭐 약오를지 몰라도 이제 일본 시장이 급등하는 어떤 14,000원대를 다시 5년 만에 넘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의 반대 측면들이 나오는 게좀 시장을 좀 해석하는 게 씁쓸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 관련된 어떤 개선 모멘텀도 좀 약화되는 측면들, 특히 이런 측면을 좀 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경 편성을 좀 적게 시행을 해서 어떤 상반기 대비해선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이어져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원만하지 않은 모습들이 조금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수급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급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매도세를 받아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견인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하는 측면 정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큰 변화보다는 탄력이 약화하는 측면에서만 무게를 둘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뱅가드 물량들 지금 현재 뭐한65%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은 매도세가 계속 이끌어졌을 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부담이란 점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흐름들 보게 되면 일본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자금을 빼나가는 어떤 세력들 외국인들 쪽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양호한 동남아 쪽으로 이동하는 자금들 어떤 그런 흐름들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탄력이 약해진다는 점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단 금주의 옵션 만기일과 이제 금리 결정 같은 이제 국내 이벤트들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도 하셨겠지만은 이번 옵션 만기일은 아무래도 어떤 그 베이시스 흐름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덜하다 보니까 선물 흐름들이 조금만 약화돼도 뭐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은 조금 더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이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한 기조로 아직 금리 동결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높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들 좀 염두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 주 들면서 1970에서 50선 이 사이에 어떤 제한된 박스권 흐름들 쪽에서 압축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모멘텀 변화로 박스권의 상단부나 아니면 하단부를 어떤 하단부의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박스권의 연장 아니면은 어떤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우수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먼저 기대하고 그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장 흐름들 관망하면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과는 정다르게 이제 해외 시장 분위기가 거의 보조를 마주쳐가는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는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무거워진 틈을 타서 시장에 대안이 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그에서 못 맞추는 수익률을 코스닥 쪽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만 어떤 시선을 맞춰주고 계시면은 오히려 하나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코스닥 쪽은 그래도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매매를 가져가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흐름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코스닥 590선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뱅가드에서 내놓는 물량이 그동안 우리 증시를 상당히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물량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다라는 분석의 기사도 있던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같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성격의 외국인들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나타났던 부분들이 어떤 뭐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중국계 자금들 어떤 이런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세를 견인할 만한 그러니까 즉 그런 쪽에서의 자금들의 힘이 좀더 커서 뱅가드 물량을 희석시킬 만한 모습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의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시장에 이런 모습들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흐름들 가운데 그쪽에서는 어떤 그 필요한 종목들이나 업종들, 주식을 이제 사는 정도까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시장을 견인하는 만한 어떤 흐름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그런 점들은 조금, 이제 그쪽에 너무 무게를 두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와 함께 시장이 탄력이 없어지는 어떤 흐름들, 이큰 흐름들에서 먼저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한 590선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자 이런 의견도 갖고 계시던데, 자, 지금 507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신다면요? 예, 일단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면은 항상 이제 코스닥 시장도 신고가가 이어지게 되면 약간 단기 차익 매물 중심으로 조금 지수 압박이 좀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이 조금 더 어떤 그 매물 압박으로 이어져서 지수의 조정권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 눌림목, 저점 매수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들 자체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가총액 상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 업종들 아니면 어떤 그런 큰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별이나 어떤 그 실적과 어떤 성장성들에 맞춘 어떤 종목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 코스피를 매매할 때보다는 조금 더 공부나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관련된 어떤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실적 흐름들이나 성장성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특히 거기다가 수급까지 같이 계속 곁들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눌림목 매수를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의외로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 들어서 이제 1등 종목들이 주로 발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영화 관련 주 쪽입니다.
일단 그 계속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고요. 이 관람객 수 증가 쪽에서 나오는 모습들, 거기다가 이번에 아이언맨 3로 인해서 어떤 그 흥행 기대감들 계속 높아지면서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관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겠죠. 그리고 거기다 여름에 블록버스터 쪽에 관련돼서 성수기에 좀 돌입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관점 쪽으로 접근을 하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CJ, CGV나 미디어플렉스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그 테마 상위 테마들 쪽은 엔터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강한 테마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그 성장성이 계속 부각받으면서 실적 호조세도 시장의 눈높이까지 맞춰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한다면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는 KG 이니시스 계속 가장 최선으로 좀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소형 제약사, 어떤 바이오주 쪽에서는 계속 그 어떤 추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눌림목 이후에 재발산 이런 국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유나이티드 제약, 성원캡슐, 시젠과 같은 종목들은 계속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가운데서 1등 갈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콕콕 집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렌텍입니다. 일단 국내 인공 고관절 시장 점유율의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1위를 시장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그 미국 쪽에서도 어떤 보고서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향후 그 의학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야가 어떤 분야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 의외와 조금 생각과는 달리 어떤 성형외과 이런 쪽이 아니라 정형외과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료기기 시장 쪽에서도 이 정형외과형 의료기기가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양호하다라고 보는 어떤 가장 좀 중요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쭉즉그 주가 흐름들 봤을 때 아무래도 국내 인구 쪽에서도 고령화 쪽에 흐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혜를 볼수 있는 측면들이 좀더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코렌텍의 어떤 전망은 좀더 밝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게 되면은 이제 박스권을 25,000원대 부근을 한번 고점을 두고 어떤 그 이제 삼각 수렴형 패턴의 어떤 수렴이 완성돼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완성시켜 놓아서 25,000원대 부근을 안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흐름들은 좀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27,500원대, 손절가는 조금 짧게 해서 22,4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김민수 차장으로부터 1등 갈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하시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추세 매매달인 포스온의 임병석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우리 시장의 코스피는 어제 이어서 지난 7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6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면서 570선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시장 정리와 함께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57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전환을 한 것이 가장 큰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목요일 금리 인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1,900 정도, 1,900억 정도 매도세로 돌아선 반면, 개인과 기관의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거래소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ECB 기준금리 인하로 유럽계 자금의 이제 국내 유입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 갭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장중 발표된 중국 PMI 지수, 서비스업 지수 하락으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돌아서면서 장 초반 상승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일단 기업 실적, 1분기 실적의 좀 흐름을 맞춰 본다면 어제까지 나온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이제 추정치가 존재하는 12월 결산법인 75개사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전년 동기 대비 6.6% 정도 감소했다는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기업의 비율이 33% 정도로 나오고 있고, 기대치를 상회한 기업이 40% 정도 수주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재라든지 금융, 은행, 또뭐 필수 소비재, 소재 등의 섹터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된 반면에, 또 에너지라든지 IT, 뭐 통신 등의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실적이 나와줬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IT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낮아진 이제 기대치를 좀 감안한다면 크게 뭐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분기 실적을 고려한 행어 향후 이제 연간 실적의 조정은 이제 IT의 상향 조정, 뭐 철강이라든지 화장품의 하향 조정을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들은 큰 폭의 조정이 좀 불필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현재 미국의 경기 지표가 시계스테의 영향으로 단기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양호한 고용 문제라든지 부동산 지표 등의 회복 기조를 좀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개선은 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폭의 조정이 불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점들을 좀 봤을 때 5월장 같은 경우는 뭐 주마가편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는 말 위에 올라타라는 말인데, 그런 측면에서 IT주에 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 뭐 운송 장비라든지 화학 업종 등의 이제 낙폭 가대 이후에 반등한 업종 지수 같은 경우, 업종 지수는 이탈된 이전 접전대 이제 저항대에 걸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락하는 장기 이평선들도 저항대로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선을 좀 돌파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추가 상승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4월대에 나타냈던 저점대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 이평선 방향 전환을 위한 어느 정도 등락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번 종합을 해보면 현재 이제 뭐 소재라든지 산업재 관련주들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실적이 양호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IT 관련주들의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추세의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금통에서 아무래도 좀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는가 그런 시장의 전망이 많습니다.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 시장에서 이제 19일날 금리 인하 발표가 있죠. 시장에서 뭐 증권사들에서도 동결이 된다, 뭐 인하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지금 오늘장 같이 코스닥이 강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도 강세를 좀 돌아설 반면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동결이 되더라도 크게 하락으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에 관한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만기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제 옵션 만기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금리 인하와 마찬가지로 50대 50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주변 변수들의 동향과 최근 차익거래
예, 유출입 규모를 좀 고려했을 때 5월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수급적인 측면으로 차익 잔고가 4천억 정도로 좀 작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 쪽으로 모멘텀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상당히 힘차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시장의 추는 좀 기울어진 양상인데요. 자,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주시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한 51점 정도로서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57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과열 현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코스피 시장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기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중심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고, 그런 반면에 뭐 엔터주라든지 IT 그리고 뭐 반도체 OLED 관련 장비 관련주로는 좀 관심을 여전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속에서도 1분기 실적을 돌파하고 성장성이 나오는 종목들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낙폭 과대가 심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대 구간에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대와 저점에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반면을 좀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추세,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좀 길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지금 2등주들이 가고 있는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등주를 뒤따라가는 2등주 그리고 또 3등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동성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그룹이 현재 우리 증시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한 해만 채권 은행들이 부담해야 될 자금이 한 3조 원가량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SK그룹 관련해서 현재 투자의 발목이 잡혀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SKS는. 애매하죠. 예. 뭐 매각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완벽하게 이제 호재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서도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고점대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룹주의 리스크 부재들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문제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이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셔서 기회비용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팁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80포인트 수준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이내에 또 하락하면서 60일 이평선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대로 이제 낙폭을 좀 확대하는 측면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지난해 이제 60일 이평선 이탈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60일선 이평선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에 실패하면 이탈에 대한 안착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후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60일 이평선을 회복한다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이번 주가 좀그 옵션 만기일과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좀나반그반 어느 정도 상방과 하방으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업종 지수도 일정한 저항대에 걸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전기전자 업종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전기전자 업종 지수도 단기 고점대 저항대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장기 상승세 추세선이 유지되고 있고 올해 초 이후에 사실상 횡보 국면에 좀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삼각형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삼각형 패턴 꼭지점에 이제 근접을 했고, 만약에 이제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대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레벨업을 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반등으로 나와준다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다시 한번 1950포인트 정도를 지지대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 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60일 이평선 회복 여부에 따라서 그 박스권 구간, 하단과 상단 구간을 짧게 잡고 어느 정도 이평선을 회복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리는지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0일 이평선을 좀 중요시 여기 뭐그 선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중요시 여기고 덜 중요시 여기고 그런 기준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다른 기준선들을 좀 중요시 여기서 보는데요. 자 이런 뭐 기술적 지표 정도로 분석을 해볼 때그 하단선을 좀 어느 정도로 좀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해본다라면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60일 평선에 맞다 저항대 맞아떨면서 음봉을 지금 이틀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이제 11선이 위치하고 있는 이제 1950선 포인트죠. 이 부분을 이제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지지대로 여기를 좀 1950선 포인트 그 11선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길었 게 눌려진다면 21선인 이제 1930포인트까지 이제 좀 바라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1930포인트까지 내려갈 확률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주봉상도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를 조금만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에서 바닥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만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으로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세 종목 어떤 종목들을 준비를 하시는지요? 네,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상승 추세, 아까 주마가편이라고 이제 가는 종목들을 좀 올라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학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좋은데이라는 그 주류가 롯데주류에 이제 처음처럼을 제치고 2위로 점유율을 탈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2월에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증가한 출고량을 보이면서 하이터진료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좀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점들을 호재로 기관의 수급을 받으면서 연일 상승세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5일 이평선을 좀 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에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제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분기 백화점 부진에 따른 유통 부분의 수익성 하락과 산업 생산 감소에 따른 단체 급식 효율 저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그간에 이제 회사 가치 평가에서 제외됐던 자회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양호하게 상승 탄력 붙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AJ 렌터카 같은 경우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연일 좀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서 신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렌터카 사업 특성상 신규 구입 신차 이제 구입에 따른 대규모 차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상장 전에 이제 회사채 차항 금리가 6에서 7% 정도였다면 최근에 이제 연 금리가 어느 정도 지난 3월을 기점으로 3.8% 정도로 떨어지면서 낮아진 금리를 이용해서 신차 구매를 좀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업 가치를 좀 증대시킬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부분들, 기관들의 저점에서도 시장이 좀 하락하는 속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강한 상승 추세선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J 렌터카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제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는 이제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이제 가격대를 보면은 그 전에 비해서 좀 슬금슬금 계속 올라 있다라 보니까 어지간해서 이게 좀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잡기가 좀 떨린다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만큼 전문가분께서 이 종목은 좀 확실합니다라고 믿음을 주면서 좀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그래서 저도 IT 부품주로 오늘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캠시스라는 종목인데, 일단 카메라 모듈의 고화성 이제 시장의 본격 진입으로 어느 정도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800메가 화소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4월부터 생산하고 있고, 연말까지 또 추가 증설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계속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예정이고요. 특히 전년 대비 이제 본사 기준으로 20% 정도, 중국 기준으로 30% 정도 인력을 충원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 임대 공장의 신공장 전환으로 고객사 물량 증가에 대한
대 이제 선제적인 이제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인력 충원으로 인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하락했다면 1분기부터는 더 어느 정도 이런 인력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출고량 확대 부분에 좀 실적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카메라 모듈 공장 완공으로 생산 능력이 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 쪽에 이제 공장이 완공되면서 월 1,200만 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제 영업 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캠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보면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 기간이라든지 투신의 기점으로 기금이라 이런 수급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추세적인 상면으로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쉬운 부분이 윗꼬리 달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5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100원 이하로 지금 4,100원 이하로 좀 매수하는 관점을 좀 잡아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5일선을 하방 돌파한다면 21선까지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짧게 잡고 짧은 뭐 3,900원 정도, 4,000원에서 3,9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캠시스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봅니다. 네,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대원제약과 아이마켓코리아가 15%씩으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 바이오랜드 등세 종목이 각 10%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 종목의 수는 5개고요. 현재 수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가 5.9%가 올라 있습니다. 그 밖에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 있는 삼진 L&D, 바이오랜드가 13% 넘게 올라 있습니다. 인프라웨어는 조금 올라 있고요. 대원제약은 조금 내려 있습니다. 전량 매도 의견이고요. 네,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전주에 이제 추천 드렸을 때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전일에 이제 좀 123, 12,000원 부근을 좀 하방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그 양봉을 때리면서 다시 한번 12,4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수급이 강하게 붙어준다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다시 달성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손절로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전략도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상승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반면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진 L&D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1일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밑꼬리 달면서 양봉을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일 이평선이 4,000원 부근을 하방 돌파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LCD라든지 LED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 나가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양봉으로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11선을 지지해주는 기간 조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8,000원을 하방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 2만 원까지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매수가에서 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갤럭시 S4 이제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눌린다면 지금 현재 오늘도 음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까지도 눌릴 수 있는 하방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갤럭시 S4라든지 노트 3까지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시는 전략을 드리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제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짧게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굳이 다른 종목들을 옮기면서 수익을 또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드린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병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해봐야겠죠? 네, 지금 다섯 종목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심태액이 0.8% 올라 있고요. 유진로봇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휴비스 3% 손실 나면서 손절가 터치했고요. 이기택 과장의 SK텔레콤 여전히 좋습니다. 4.6% 수익입니다. 박지훈 차장의 GST는 마이너스 2.5% 손실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 과장의 SK텔레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너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1등인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이 4.6% SK텔레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유독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뭐더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일주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이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설비 투자 이후에 이익 회수 구간에 초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 투자법이다라고 하면 SK텔레콤은 이제 LTE망을 확보했고 LTE망 확보한 이후에 이익 회수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더 이상 망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설비 투자가 더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기본 요금을 세팅해 놓고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LTE로도 충분히 회사가 신규로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 없는 구간, 거기다가 마케팅 요금이 많이 지출이 됐었는데 과다 경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케팅 요금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주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훼손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위한 이익 회수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통신업체들이 IT, 그 다음에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SK텔레콤 이제 20만 원 벽을 넘어섰으니까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연내에 35만 원, 그리고 내년도까지 50만 원 보고 투자에 임하셔도 적정한 주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라고 하면 IT, 그 다음에 섹터가 통신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주도주를 잡는 그런 느낌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텔레콤 아직도 여전히 오를 만한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담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택 과장의 종목 A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매주 화요일 만나뵙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로봇이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뤄볼까요? 네네. 지금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좀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고점 부분에 대한 그 매물대에서 약간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5월 중순에 있을 로봇 관련 육성책에 대한 이런 호재에 대해서 좀 대기를 한다면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기대가 되는 자리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홀딩하시는 전략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진로봇.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유진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0.6% 손실이라고 하는 건 손실이라고 할 수도 사실 없는 구간이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 볼 만하겠고요. 또 새로운 종목, 복수로 좀 가져가 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일은 메타바이오매드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좀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으로서 수술염 봉합 원사 및 치과용 재료 기기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과 이제 합자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독점 공급을 했고요. 연 25억 규모의 매출이 예상이 되면서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앞으로 선점을 하는 것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그 R&D 지원 강화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기술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간 단위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부분을 어제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물대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월봉을 보신다면 월봉 20일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봉, 일봉도 그렇고 정배열인 상황에서 매물대만 좀 소화가 된다면 신고가가 충분히 나올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3,500원 제시해드리고요. 근데 조금 더 보신다면 4,000원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제 매수가에서 뭐 3%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 바이오, 매드. 자, 뭐 유진노부과 함께 두 종목 함께 들고 가본다면 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두 종목이 좀 수익을 번갈아가면서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정목 대표께서 추천하셨던 종목들이 워낙 좀 좋았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대가 갑니다. 오늘 종목 추천 말씀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장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